광고를 그렇게 또 많이 찍으셨다고 들었는데. 아, 옛날에요? 아, 옛날에 엄청 찍었지. 예. 대충 뭐 몇 개 정도 찍었는지 뭐 기억은 하십니까? 거의 한 100편 넘게 찍었어요. 100편이요? 100편 넘게 찍었어요. 내가 100편이 기억하기로 옛날에 그 저기 그 월드콘 이런 거 뜨고 그 꼬마 그렇죠, 그 예. 김민정 씨라고 예. 그저 최양락 씨랑 비빔면도 했었잖아요. 두 손으로 비벼도 돼. 그럼.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. 빼빼로 먹고 먹고 야야야야 오 잘났다 딱딱딱딱 그런 거. 새까마니까 블랙 저지. 그렇지 그렇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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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저 블랙 저. 뽀빠이는 시금치. 진흥내는 블랙 저. 거의 로제가 거기는 뭐 저기 거의 전속 같이 해서 엄청 하지 않았어요? 전속만 8년 했죠. 그러니까 아유 정말 옛날에 진짜 심형래 씨 정말 대단했었어. 심형래 세상이었습니다. 아하. 그 당시 수입도 정말 궁금해요. 어마어마했어 정말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 돈으로 나는 해마다 1천억 정도 벌었다. 1천억 정도 벌었다. 1천억 원? 아하, 천억은 너무 과장된 액수 아니에요? 뭐 한 100억이면 모르겠는데. 저는 그냥 집값으로 따져요, 집값으로. 아, 집값으로? 어,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제가 현대아파트, 그 정도 현대아파트 살 때 7,800만 원 주고 샀는데. 몇 년도에? 그때가 84년도에 7,8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40억 가요. 그렇지, 그 그렇죠. 아파트가. 맞아요. 네. 제가 그때 CF 하나 찍었을 때 1년 전속 8천만 원씩 받았습니다. 아하. CF 하나당 그 지금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은 하나가 생겼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00편을 넘게 찍었습니다. 우와.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 대충 감안하시라고 짜장면 한 그릇이 900원, 시내버스가 140원. 그렇죠. 아파트 16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버셨다고 하니까. 그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과 땡칠이 제가 어차피 런닝으로 받았으니까 런닝 결런티로 그때 우리 제일 많이 받았을 때 3천 정도 됐을 때 아하, 그 제가 2억을 받았어요. 와. 제가 2억을 받았어요. 와. 와. 진짜 7배인데 그럼? 헬기 타고 다니셨다는 얘기는 뭐예요? 아, 그거는 이제 어린이날. 그 워낙 그 동선이 많으니까. 예, 동선이 많으니까. 대목일 때. 예, 어린이날 때 뭐 시간은 없고. 그러니까 그 너무 바빠 가지고. 그렇지, 그랬을 거야.